응? 여러분 발산 반도 안 깠어요. 그러네. 반도 안 깠어요 진짜. 여러분 발산 발도 안 깠어. 요거 다 비울 테니까 여러분들 좀만 도움 주세요. 예. 미안하다고 하는 새끼 천에. 저게 풍막 채팅이야 오히려. 미안하다고도 안 해. 미인입니다 이래. 일부러 그러는 거야. Far away. I wanna... 아, 우리 또. 오, 막대 먹고 코토미 감사합니다. 나 막대 먹은 영현 씨 OST 했었는데. 그만해. 왜? 뭐 같이 앨범 내면 진짜 좋겠지. 제발. 앨범 내서 뭐해? 추억 남기는 거지 왜? 왜 이렇게 묻히고 먹어? 나 뭐 먹었어? 아, 묻. 콧물처럼 이렇게 찌끔하길래. 나 너희 집 가고 싶어. 아, 다음에 가. 미리 와 말해줘. 왜 좀... 미리? 집 정돈 안 돼 있어? 난 항상 돼 있어. 나 좀 나 오빠 나 병 있다니까. 나 그럼 술 먹고 너희 집 가자. 어? 그럼 난 그런 즉흥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제이야 오빠 진짜로. 그럼 즉흥적으로 나도 제이인데? 너 오라 그랬잖아. 주영수 반갑고. 오빠는 근데 사람들 시프피 같다 하잖아. 진짜 시프피 같아. 지랄. 연병. 자 여러분들 400개 남았습니다. 아까 얘네 집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 언제 봤어? 조명도 있고 그냥 잠깐 봤어. 다시 보기로. 아 나 이번에 턴테이블 사가지고 LP 막 왕창 샀거든? 그러면 갈게. LP 오면은 이거 다 마시고 가자. 오늘 없어 아직. 아니 됐고. 아 오빠 이거 마시고 갈래. 가서 너희 집 가서 너희 집 강아지 로얄 캐닌 사료 좀 주자. 야, 이따 갈게 그냥. 뭐, 오빠 아까 뭐 안 꼬장 부를 거라며. 아 그게 꼬장이야? 응. 방송 끄고 오던가. 방송 끄고는 못 가겠어. 왜? 방송 키고 가야 재밌지. 오빠 그거지 약간 이 사람들 없으면 걔 찐따 될까봐. 재밌게 놀아줄 거야? 맞아. 다음 주에 내가 정식으로 초대할게. 다음에. 아 싫어. 왜? 오빠 근데 오빠가 진짜 여기서 술 먹고 안 끝내잖아. 그럼 진짜 우리가 하루를 날려. 난 그게 너무 아까워서 그래. 뭐가 뭐해? 뭘 날린다는 거야? 하루로 날려. 그럼 빨리 못 자잖아. 빨리 술 먹고 자야 되는데. 진짜 나 하루로 날리는 그게 싫어서 그래. 진짜 커치는 게 아니라 꼭 와. 진짜 꼭 와줘. 아 우리 나이젤이 100개 나이다. 나이다 고맙습니다. 자 300개 나왔습니다. 네 300개 나왔습니다. 와 그거 세고 있었어? 오빠 쩐다. 3500개 받아야지. 35,000개. 몇 개 남음? 이제 300개 남았어. 300개 누가 시원하게 좀 싸줘. 333이면 더 좋아. 컵 저기 뭐야 그거 할게. 그 커플샷 이거 뭐냐? 뭐지? 이렇게 그거 할게. 러브샷. 아 러브샷 러브샷. 오빠 아까도 하던데 좀 같은 그림 좀 그렇다. 닥쳐. 씻고 갈게요 여러분들. 어, 아까 근데 그분 누구야? 오늘 연차됐다 하셨나 보? 잔들어. 잔드세요. 씻고 갈게요 여러분들. 짠. 잔은 높게 해봐. 잔은 높게 고집은 낮게 속도는 천천히 짠. 해봐. 느려. 거북이야 왜 이렇게 느려. 사랑은 높게. 사랑은 높게. 자존심은 낮게. 일부러 방송에서 우리 형 초대한 거 보소. 자존심은 낮게. 자존심은 낮게. 자는 평등하게. 다 보인다 보여. 어? 자는 평등하게. 평등하게. 아우 발렌타인 섞은 물 됐겠다. 얼른 마셔. 와 향 좆된다 진짜. 발렌타인 되게 근데 개맛있다. 부드럽다. 아 발렌타인 향 너무 좋다 여러분들. 미쳤다 이거. 이거는 나 진짜 한 병 더 마실 수 있겠다. 구라가 아니라 존나 맛있다 이거. 나 제주도 갈 때 많이 사 아 많이 못 사지. 한 사람도 한 병밖에 못 사는 거야 술도? 모르겠어. 맞아. 자는 높게 자존심은 낮게 자는 평등하게. 오빠 응? 우리 이제 내일이야. 알아. 나 데리러 와야 돼. 나 데리고 가야 돼. 같이 가자. 응. 나 예쁜 옷 입을 건데. 나도 정장 입을 거야.
근데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약간 화이트, 아, 아이보리색 약간 진짜 디즈니 공주 같은 옷이고, 하나는 되게 성악가 같은 옷이다? 성악가 같은 옷 입어. 근데 성악가 같은 옷이, 나 정장 두 개밖에 없어. 처음에 입고 왔던 거랑 두 번째 입고 왔던 거. 아, 그거 두 개 다른 거였어? 응. 몰랐네. 근데 이제 너무 배가 튀어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사실 굶었어. 빼자 우리. 와, 내일은 어떻게 빼 이 새끼야. 주영. 왜? 그래서 오늘 안 먹은 건데 오빠 때문에 왔잖아. 오빠 걱정돼서. 오빠 열, 오빠 열받고 방송도 제대로 못하고 해가지고. 어? 아 어디? 어, 깜짝이야. 아니야. 아, 뭐 하는 거야? 손이 왜 이렇게 차? 나 원래 손 차. 근데 얘 손 너무 차. 마음이 따뜻해서 그래. 아니 근데 오빠 방금 진짜 숙 끝나온 거 아니야? 아 뭐야 방금? 아 진짜 어? 오빠가 깜짝 놀랐네. 미안해. 아까도 나 한 번 봤어. 닿잖아.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안 닿았어. 근데 이제 내가 팍 막았어. 아니 근데 아까도 오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러고 있던데? 이렇게? 뭘? 뭐 안 했어? 자세가? 습관이 이렇게 되고 있나? 윤미카엘 이색이 아직 버릇 못 고쳤네. 아 좀 여러분 나 이제 그거 진짜 싫더라. 뭐? 유튜브 훈령산 댓글에 너무 높받고 댓글로 이 새끼 룸빵 가자는 짓거리 그대로 하고 있다고. 나 진짜 여러분들 룸빵 가도 그 짓거리 절대 안 해요. 아, 근데 그냥 공개. 아 솔직히 이거는 내가 진짜 내조하려고 하는 거 약간 쉴드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룸빵을 많이 다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이렇지 않아. 이렇게 찐따 같지 않아. 연, 그러니까 뭐 개심 연기면은 소름 돋는 건데 진짜 룸빵 버릇 사람들은 애초 여자를 하대해. 조금 내가 봤을 때 그랬어. 주영. 어어. 나 하나 물어볼게. 내조하는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주변에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아, 방송하고 나서 주위 BJ들한테 단 한 명도 궁금한 어떤 내용 같은 거 없었어? 나 왔어. 누구? 대성이 형이 그렇잖아. 방송하는 거 캡처해서 보내면서 너도 남자 만나니까 나도 남자 여자 만날 게이지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미친놈 아니야? 이랬어. 그랬더니 대성이 형 아, 좋아보이 좋아보이더라 이러면서 막 그래놓고 자기 친동생 남자애랑 술 먹고 있더라. 그냥 놀리려고 한 거지. 놀리려고. 놀리려고. 그리고 이제 원투또도 연락 왔지. 이럴 줄 알았다고. 그때 눈빛이 남달랐다고. 내가? 어. 아. 오빠 너한테는 지금, 아무 의심 없이. 어, 오빠 지금 나 짝사랑하는 중 아니었어? 난 진짜. 오빠가 날 공주님처럼 만들어주는 게 너무 행복해. 왜냐면 나는 이상형이 솔직히 내가 진작에 한번 생각을 해봤다? 근데 나는 이상형이 그거더라. 나를 좀 좋은 여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내 이상형이더라고. 나 원래 옛날에는 그냥 장난으로 막 아 검정색 잘 어울려야 되고 아이폰 써야 되고 담배 펴야 되고 노래 잘해야 되고 나보다 성격 세야 되고 이러면 이렇게 했거든?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를 조금 높여주는 그런 사람이 좀 이상형이더라고. 근데 오빠는 방송적으로 몰라. 오빠가 원래 여캠들이랑 여자 BJ랑 방송할 때 다 이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그냥. 근데 오빠가 딱 나를 되게 예쁘고 되게 사랑스러운 여자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난 그게 되게 고맙더라고. 주영. 왜? 주영 스타 귀여워. 아, 감사합니다. 아까는 좀 반대하시네. 그래서 나 잘하고 있다는 거야? 너한테? 술을 주영이가 먹고 왔냐? 어? 아니 나는 그냥 진심을 말하는 거야. 아 왜냐면 아 말해. 그냥 약간 말하자면 그냥 나 고장났어. 이거 딱 이거 딱 근데 나는 약간 그런 거지.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약간 고마움이 느껴지더라고. 몰라 가식인가? 근데 가식이라기엔 난 오빠한테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렇잖아. 오빠가 날 이용하는 거야 라고 하기엔 난 줄 수 있는 게 없어. 능력적으로나 아직 상황적으로나. 그니까 오빠가 이게 약간 진심이라면 존나 약간 순수하게 진짜 나를 주영. 좀 왜 말 길어? 오빠 처먹길래 말하는 건데. 주영 왜? 어쩌라고 그러지 나한테? 왜 그렇다고 내 마음이. 아 내가 어쩌라고 나한테.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이렇게 이쁜 척해 오빠. 아니 귀여워. 얘 말은 어. 아까 얘 말은 그거지. 뭐? 그러니까 내가 같이 방송했을 때 이렇게 좀 들이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아니 아니 들이대주고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자가 여럿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오빠가 뭐 10명한테 들이댔다고 쳐. 근데 그 중에 오빠가 대우를 해주면서 들이대는 게 있고 약간 아니면 웃기려고 티키타카 하는 게 있고 약간 괴롭히는 게 있고 하다면 오빠는 나를 조금 예쁜 여자로 만들어주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홍현이라고 놀리지만 그 자체를 되게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 오빠 프로 BJ잖아. 다 계산하고 그런 거지. 그래 나 계산하고 그랬어. 맞아. 주영 야인 시발아 그럼 결혼할래? 시발이라고 해서 좀 짜증난다. 너 왜 그래. 그래 방송하자.
남성으로. 아니 뭔 말인지. 마치 내가 너 상처 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 아니 나 성당한 거 절대 아니고. 알겠어. 오빠가 내 말을 못 알아들은 것 같아. 네가 하고 싶은 말 뭐야? 되게 오빠 입장에서는 나 잘하고 있네. 나 지금 약간 그랬어야 돼. 근데 마치 삐진 것처럼 왜 그래? 봐봐. 왜 그랬어? 아 일도 안 삐졌고. 근데 눈을 왜 그랬어? 그러니까 나 내 말은. 너 오빠 쌍수했는 것 같아. 나 쌍수 안 했다. 나 눈이 풀려서 그래. 눈이 풀려서 그래. 아 눈 이쁘네. 아 알았어. 뭐? 주영. 왜? 열심히 방송 잘 해보자. 아 진짜로. 아, 나 콧물 나왔어 진짜. 그건 아닌데 여러분들 알아들었죠 내 말 뭔지. 진짜 개찐따다 이걸 못 알아듣는 게 왜 이러는 거야? 너한테 아무 요구하지 않을게. 난 진짜야. 그러니까 설명 정리해줄게. 뭐냐면 찐따새끼 용진새끼. 그러니까 원래 남녀가 어쨌든 우리 BJ잖아. 그러면 서로 막 이득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오빠는 뭐 물론 내가 줄 게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빠는 그냥 나를 하대하지 않고 방송적으로 되게 예쁜 여자처럼 대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자로서 너무 고맙다고. 그게 오빠에 대해서 되게 뭔가 호감적으로 느껴졌어. 나도 고마워. 아 씨발. 아 진짜 고마워. 나 왜 삐진 거야? 아니야 안 삐졌어. 진짜 일도 안 삐졌고 나. 그러니까 오빠가 고마워. 되게 좋은 남자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어? 오빠에 대해서 되게 험악하고 무섭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응? 나는 과거를 따지진 않아. 근데 이제 오빠에 주영. 대한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 주영, 왜? 나 바보 아니야. 나 말 알아듣는다. 무슨 말인지 알아. 오빠 이거 귀여운 척 하려고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 띵따인 척 하는 거지. 진짜 알았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연애했지? 아니 뭐 진짜 모태 솔로보다 못한 마인드를 갖고 있어. 시청자들한테 가스 쓸고 노이즈 마케팅 하지 마. 주영, 한 남자한테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 응? 나 오빠가 나를 좋은 여자로 만들어줘서 오빠가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그럼 너도 나 좋은 남자로 만들어주면 안 돼? 지금 나 좋은 남자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빠 힘들까봐 이 새벽에 달려오는데 이게 좋은 남자를 만드는 게 아니야 오빠? 마치 전화 안 받거나. 왜? 손이 왜 이렇게 차? 아 괜히. 근데 오빠 되게 웃긴. 차다. 아 근데 나 알았어 오빠 개 웃긴 게 뭔지. 너무 차. 잘 어울려요. 손 너무 차. 아 벨루님 안녕하세요. 벨루님 뭐 하세요 요즘에? 주영 팬? 아니 내 팬은 아니시고 그 내 아는 동생의 팬분이셨는데 우리 방에. 근데 죄송한데 왜 우리 방에 다 안 오세요? 아 웃긴 게 있잖아 오빠. 아휴 감사합니다. 굿파르게 고맙습니다. 예. 오빠. 응? 오늘 뭐 했어? 오늘 하루 종일?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못 그린 기린 그림이다. 69? 나 취한 거 같지? 69, 54. 78에? 56. 42. 아유 돌대가리 새끼. 어떡해? 왜 이렇게 멍청해? 나 뭐라 했어 오빠? 69 69 54 다시 69 해줘. 그거 하지마 재미없어 늦었어. 이 찐따새끼 안 늦었어. 한번 해줘. 나 지금 진짜 드립치고 싶었다고. 빨리 69. 야 아니 드립 이 사람들 다 알려줬는데 왜 이제서야 했지? 나도 눈깔이 있어 다 보고 아, 있어 새끼야. 오케이 아 잠 피워야겠다. 아 발렌타인 진짜 발삼 존나 맛있네. 나는 오늘부터 이상형이 날 디즈니 공주처럼 대해주는 사람이야. 지랄병하네. 나 30대야. 나 그거 못해. 나 30대야 오빠. 나 못해 그거. 오빠 6살 차이면 오빠 에바야. 알았어 한번 볼게. 못해. 그리고 봐봐. 왜? 나는 슈렉보다도 배가 더 튀어나온 새끼. 오빠 근데 나 진짜 슈렉 좋아해. 그러니까 난 슈렉보다도 배가 더 튀어나온 새끼라고. 그래서 나는 왕자님, 그러니까 공주님 취급 못해줘 나. 잠시만 왜 자존감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아 넌 아까 그러니까 자존감이 오빠. 아니야 그거는. 왜냐면 내가 여자한테 이렇게 막 공들이는 스타일 자체가 아니야 애초에. 왜냐면 내가 그걸 정해놓는 것도 아니지만. 오빠 다리 좋아해? 너가 그렇게 느꼈다면 나 다리 좋아해.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어? 대답해도 왜 그래? 나도 먹게. 응 먹어 오빠 근데 난 또 방송 켜갖고 내가 전에 한번 이건 경험해봐갖고 병신됐어. 누구? 너 오빠. 나한테 진짜 좋아하는 마음 있으면 얘기해봐. 너 나 좋아하냐? 내가 좋아하면 안 되냐?
이 씨발 내가 좋아했었잖아. 근데 한마디만 해도 약간 장경철 느낌 됐거든. 아, 약간 장경철 장경철 느낌 됐거든. 대놓고 할 순 없겠지만 나는 그래도 그러니까 뭔가 나는 오해하고 싶진 않아. 오빠 나 응? 지금 혹시 채팅창에 나오는 분하고 되게 친해. 누구? 홍현이. 홍현이 그만해. 나 꼬리쳤어? 헐. 근데 꼬리친다는 게 나쁘지 않은 거다 오빠. 왜냐면 내가 솔직히 이렇게 맨날 애새끼처럼 추리 입고 오고 하는데 내가 뭔가 여성스럽게 뭔가 행동을 했으니까 꼬리친다고 하는 거 아닐까? 자, 아, 나 진짜 말 돌리는 게 아니야. 너... 어, 말 돌리지 마. 포장하지 마. 제발 부탁할게. 그냥 나는 그냥 그거야. 너랑 나랑 둘 다 공통점 그거야. 둘 다 잘 지내고 싶어. 근데 나는 진짜로 아 모르겠다. 나 방송. 근데 난 솔직히 오빠. 나는 여기서 방송 꺼지면 너랑 한마디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그래. 뭐냐면 오빠 나도 그러니까 오빠가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게 나랑 이제 사적으로 대화해놓은 게 없잖아. 근데 너무 오빠가 딥한 거야. 그래서 나도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빠가 방송적으로 나를 되게 좋은 여자로 만들어줘서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았어. 그냥 솔직히 술 취해서 그 모습이 나 솔직히 굴욕이었거든? 근데 유튜브에 올라가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싫지 않았어. 그냥 오빠가 나를 좀 좋은 여자로 만들어준 것 같아서 그 딱 나의 마음은 딱 거기까지거든? 뭐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오빠는? 아 미안해요. 근데 오빠는 천천히 말할게요. 그러니까 오빠는 마치 나랑 사적으로 이미 뭐 고백했다 차인 것처럼 피해서 개쩔어가지고 갑자기 존나 뭐 애까지 나왔어. 이미 손자까지 왔어. 너무 그러니까 나는 이 오빠 장난치는 건가? 이게 이 오빠 빡대가린 거 아니면 장난치는 건가? 순수한 척 하는 건가? 아 난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사적으로 이런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아까 오토바이 영상 올려도 돼? 이거 해가지고 어 나는 지금 또 오토바이 타러 왔다 이게 끝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왜 그러는 거야? 아 근데 진짜 오빠가 나 갖고 노는 거야 이 정도면. 주영 왜 너의 그 시청자를 이용해서 날 갖고 놀고 싶니? 주영 왱? 누군가한테 마음이 있으면 그 대상이 그 대상한테 상처가 될 수 있어. 뭔 말이야?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그 사람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코트가 주영이를 좋아하면 상처야? 나한테? 그치. 그런 생각을 누가 만들었어? 너 개찐따 새끼니까. 난 찐따야. 나 찐따야. 그렇게 만든 사람 나오라고 해. 되게 못됐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거는 되게 막 그 사람에게 나쁘다. 상처가 될 수 있어. 주영. 나쁘다. 그 예쁜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그렇다. 근데 나는 그런 건 있어 오빠. 나도 그러니까 사람마다 주영 솔직히 주영 소비진 따라 방송 없이는 속마음 말 못해. 아 어쩐지 주영 좀 흔들렸어? 사적으로도 되게 말투가 띠꺼워요. 아 진짜 이런 말 해도 돼? 아까 그러니까 사적인 거 말하지 너무 미안해. 오버하면서 부각하면서 어떻게든지 약간 야 주영이 정말 가스라이팅의 황제네. 주영 나는 그래 생각해. 잠깐만 타임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 지금 콧방귀들 이용해서 나를 주영 갖고 놀지 말아줘. 나도 연약한 여자야. 주영 응. 넌 날 좋아하지 않아. 나 알아 오빠. 근데 우리가 서로 좋아하기까지가 아, 난 내가 아까 말했잖아 어떻게 느끼는지 이 새끼. 난 진짜 난 정확하게 얘기할게. 응. 주영 응. 너랑 잘 지내고 싶어. 나도 오빠 내가 청라에 이사 와서 난 청라에 친한 BJ들이 있어. 사적인 교류 없이 바로 고백방 내가 좀 든든하게 생각하는 BJ들이 있어. 그래서 청라에 온 것도 있거든? 근데 오히려 그분들하고 더 못 만났어. 왜냐면 이제 고백 바로 박아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청라에 온 거기 때문에. 주영 근데 오빠랑 이렇게 만나고 있다는 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약간 서운할 수도 있는 문제야. 근데 나는 진심으로 그냥 오빠랑 지금 만나고 싶고 놀고 싶고 이래서 온 거야 이 새끼야 씨. 진짜 나 오빠 때문에 1년치 욕을 다 하는 것 같아. 개답답해서. 주영 네. 그럼 시원하게 들어와. 나에게 시원하게 들어와 주라니까. 근데 오빠 잠깐만 아 나 지금 어떻게 내가 들어갈 수 없어. 오빠가 들어와야 돼. 아 미안. 둘 다 그러면 아 너도? 나도. 아 오케이 나 그러면 오해 안 해도 돼? 고백 받으면 바로 오빠 너무 급한 거가 돼. 아 근데 지금은 급하지. 왜냐면 아 찐으로 오빠 사적으로 그럼 한 번만 나한테 어떻게 해봐. 나 사람들한테 말 안 할게. 못돼!
어떻게 해? 그럼 디스코드로 사귀자. 너무 작게. 오빠 미안해. 오빠 미안해. 그럼 아 씨발. 지원팅으로 사귀자. 안 할 거야. 난 못해. 왜 이래 이 새끼 진짜. 나 진짜 못해. 아 씨발 방송이 아닌데 어떻게 너한테. 아. 아 오빠 그럼 지금까지 연애한 게 다 방송 이용해서 그런 거야? 주영. 왜? 아 디스코드로 연애하자 그러면 디스코드에 연애방 주영. 만들어. 왜? 그럼 이 사람들 다 초대해. 주영이는 감정을 좀 쌓아가고 사귀고 싶어 하는 거야. 주영. 아 오빠 내가 나는 주영. 시원하게 들어와. 아 진짜 너 내 사연 듣지? 너 존나 이렇게 못한다. 주영. 내가 너 얼마나 배려하고 너 얼마나 지금 진짜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지 넌 모를 거야.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 없지만 나 진짜 누구보다도 조심스러워. 우리 집이 5분 거리야.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너 내 뒤에 바이크 탈 때 오늘따라 진득이 나온다. 너 내 뒤에 바이크 탈 때 너무 편안하게 잘 타더라. 나한테 말 잘 거더라. 네 목소리 들으면서 운전하는데 오빠 이거 연기잖아. 그게 갑자기 왜 지랄이야 진짜. 오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진짜 꽃길 같았어. 꽃길 같았다고? 어 그게 뭔 말이야? 바이크 운전하는데 네가 뒤에서 계속 말 거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잘 타는 거야. 난 널 계속 신경 쓰고 있었지. 오빠 근데 난 그런 건 있어. 넌 너무 자연스럽게 타더라고 뒤에서. 맨정신이네 저세기. 그래서 나는 자연스럽게 탄 게 이제 많이 타봤다 이런 거야? 주영 나 아니 진짜 전남준 작품이야 오빠. 말할게 솔직하게. 소화에 탔었어. 왜 전남준 작품이야. 아 어디까지 뭘 원해서 말하는 거야 이렇게? 오빠 톤을 말해줄게. 전남준 작품이야. 주영 왜? 왜 거기 얽매여 있어?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오빠가 돌려 자꾸 그렇게 움치지라니까 그렇지. 역시 주영 스프는 귀여워. 나는 아 감사합니다.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아니 정신 차려. 거긴 밤길이어서 스발. 그래 오빠. 아 근데 나는 이제 가식 부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오빠가 날 편하게 해줬어. 아니면 오빠랑 있는 게 너무 좋았어라는 가식을 부르고 싶지 않았어 나는. 너 경찰 부르는 거야? 아니 잘했어. 어 그냥 나는 그거야 오빠. 뭐냐면 그니까 뭔가 방송적인 것도 있지만 내가 솔직히 방송적으로 존나 10% 방송이었으면 지금 20달이 아니었겠지. 뭔 말인지 알지? 왜 여기서 20달이 몇 달이 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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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쿵쿵 딸이 쿵쿵 따 내 말 들어봐. 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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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 따 내 말 들어봐. 연비가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진짜 뭔가 방송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라고. 너가 그렇게 피해식 갖지 말라고 절대. 아휴 진짜. 맞아? 어. 나는 솔직히 뭐 자기 딸이 수에 대해서 막 탓하는 사람들이 아 자기 남자라서 그렇다 아니 뭐 이래서 그렇다 뭐 이래서 그렇다 누구는 누구 이용해서 메이저랑 핏발아서 이랬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핑계라고 생각해. 다 자기 능력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나는 지금 진짜 뭐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난 냉정해. 왜냐면 나도 진짜 헛탑이가 아니야 오빠. 그래서 나의 어떤 행동들이 판단은 된다고. 그냥 오빠를 당장에 그냥 뭔가 방송적으로 이용 좀 볼이 찢길 거야. 집중 존나 못하네. 원래 그게 정상이야. ADHD야 뭐야? 코트마마 누나님의 말도 맞는 것 같아. 아 대사했어. 그리고 아직 우리는 멀었잖아. 뭐하니? 그렇지. 좀 볼이 찢길 거야. 원래 그게 정상이야. 대사했어. 근데 이거 왜 보여주는 거야? 왜 이게 왜? 어떤 느낌? 오빠의 감정을 말해봐. 이걸 보면서 어떤 감정인지. 헬멧 쓴 거 존나 귀여워. 아 진짜? 고마워. 아니 주영 스트님 그래서 코트군이랑 사귀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인 거 알지만 이제 이게 옛날이었으면 나도 막 좋으면 막 좋아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나도 이제 서른이고 솔직히 오빠나 나나 이제 남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한 과거들이 있잖아. 근데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오빠가 내 기준에 프로비제이야. 그래서 이 모든 게 오빠의 큰 그림이 가짜 같아.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는 거지. 솔직히 어떻게 먹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더 조심해야 되는데 더 진심이어야 되는데 오빠의 진성성이 안 느껴. 왜? 뭐 줄까? 그만 좀 처먹어라 대진현아. 주영이 말이 맞아. 듣고 보니 서로 조심해야 돼.
왜냐면 우리 안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방송 중이시네요. 덕분에 재미있는 그러니까. 출근길입니다. 키우키. 아, 농노 형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안 지 얼마 안 됐고라기보다는 우리 둘 다 이제 그러니까 둘 다라기보다는 오빠가 특히 더 뭔가 뭐 굳이 말하면 잃을 게 많은 사람이잖아 오빠는. 그러니까 더 신중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오빠한테 도움이 안 되면 안 할 거라고 난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난 오빠한테 당장에 돈 주는 게 없는데 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방송 끄고 나서의 푸시가 없으니까. 오빠의 스탠스 자체가 BJ대 BJ라고도 안 느껴지니까. 방송이라고 느껴졌구나. 형 잘 봐. 형이 맘이 있는데 사적으로 교류도 없이 방송 때만 이러면 마음의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이거야. 근데 주영. 나중에 너가 쉬운 건지 한번 떠본 거야 이. 주영. 도저히 방송 없이 너한테 말도 못 걸겠어. 근데 오빠 아니 뭐 강약약 깜짝 어제 존나 못 하겠어. 아 진짜, 진짜 죽어도 못 하겠어. 방송 없이 난 너무 힘든 거 같아. 뭐야 왜 귀여운 척하고. 아 진짜 아이 돌아다니. 아 진짜 씨발 방송 꺼지면 씨발. 어 주영아. 아 천천히 먹어. 난 먹을게. 다시 킬게 잠깐만 기다려봐. 씨발 이거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 말해야 되지. 예를 들어 생활 패턴에 있어서 내가 솔직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거든. 오빠는 만약에 그러니까 아, 진지하게 나를 생각해봤다고? 아 주영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게 주영, 난 벌써 그러면 어떡해. 아니 애초에 시작을 말아야지 만약에 아니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오빠가 어제 그랬잖아 여기서. 오빠는 이제 누워서 TV만 보는 거 좋아하고 뭐 그 뭐지 어쩔 수 없이 여자가 나한테 맞춰주는 내 생활 패턴에 맞춰야 되고 하루 종일 그냥 같이 있어야 돼 약간 이런 걸로 오빠가 얘기를 했잖아. 근데 나 거기서 그 생각이 들었어. 아 나는 너무 걔 너무 갔다. 네가 가서 나도 간 거야. 오빠가 갔길래 내가 실수했나 싶어서 나도 진작 생각을 해본 거야. 오빠가 존나 그래 내가 찐탄이고 얘가 가짜죠. 야 그러니까 주영. 상처받은 척하지만 내가 더 찐따 같아 지금. 주객전도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지금 주객전도야 이미. 내가 뭐 오해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형은 우결이 하고 싶은 거야. 나는 진짜 여자가 만나보고 싶은 거야. 나는 진짜네. 내 옆에 무슨 저기 전시인형 마냥 옆에 분신처럼 그렇게 여자 놔두고 그렇게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 근데 나 정말 미안하지만 네 입에서 공주 얘기 튀어나올 때 좀 부담스럽더라. 공주? 응 디즈니 공주처럼 해줬으면 좋겠어. 물론 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라 오빠 그렇게 나 해주고 못 있다니까? 해줘. 나 그거 못해줘. 아니 지금 오빠가 하는 게 그렇게 날 해주고 있다고 내가 생각한다니까? 내가 널 공주 취급했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막 공주님 우쭈쭈 이게 아니라 그냥 오빠가 지금 날 되게 여자로서 사랑스럽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고마워라는 말이라고 했어. 아 씨발 말도 못 알아서 진짜. 너 아직 안 사랑스러운데?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네가 날 사랑하게 된다면 더 난리 난다는 거지. 왜냐면 이미 충분히 오빠가 나를 되게 잘 대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지금 당장 오빠가 되게 BJ로서 나 당했다. 아 진짜 먹혔다 너한테. 주영아 넌 이미 함정에 빠졌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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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먹혔어. 그러니까. 주영 나 여우 같은 놈 아니야. 너 지금 나 아니 그러니까 나는 시청자들이 나한테 뭐라고 욕하고 막 상관없어. 난 지금 네 말만 듣고 있어. 배우를 잘해주는 부분에 좋았다고. 그러니까 고마웠다고 그거야. 그러니까 오바하지 마지 마. 아 주영이 자존감 내가 높여줬어? 응. 아 진짜? 응응. 나는 그 얘기가 더 좋던데. 뭐 공주 뭐야? 아니 그 풀 영상 댓글에 그러더라고. 이제야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너가 제대로 된 여자 같다고 느꼈나 봐. 그 댓글 보고 나서 어? 약간 그런 갸우뚱 했었어. 아 진짜로 진짜로 그게 오빠의 이제서야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난 것 같아서 어렵다, 보고 좋다고. 그냥 평생 코트 방송 평생 보면서 살란다. 근데 나도 솔직히 오빠가 방송 끄면은 아무 말도 못하겠다고 했잖아. 근데 나도 사실은 방송 끄면은 조금 나는 내 바이브 자체가 우울한 바이브야. 박 잡지마 주영. 스트는 제대로 된 여자야. 근데 형이 아니잖아. 근데 그런 우울한 모습 오빠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 주영 그 좀 그거는 나를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알 거야. 이응 이응 형 솔직히 주영이 평생 친구야. 이 시간에 형 걱정하고 부르면 달려올 그러니까 여자 내가 좀 약간 우울한 바이브야. 근데 그거를 오빠한테 약간 들키고 주영, 싶지 않은 부분이 있어. 너 납치된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홀린다. 저 새끼들 때문에 할 말 다 까먹었다. 아 씨발 존나 중요한 말이었는데.
주영스트 너무 귀여워. 코트 형님도 너무 귀여워. 귀여워. 아, 저 새끼들 할 말 또 까먹었어. 천천히 하면 되지. 발사 어때? 시간 맞아. 맞아. 엄청 부드러워. 나는 짠. 내가 이번에 나 뭐지 아빠한테 갔다 올 때 사다 줄게. 그것도 부담됐어. 뭐? 큰애는 첼로 시키고 둘째는 바이올린 시키고 셋째는 성악 시킨다는 얘기에 나 그렇게까지 애들 매겨 살리면서 내 인생 허비하면서 난 와이프랑 행복하고 싶지 애들 셋 키우면서 그러고 싶지가 않아. 내가 어떻게 그 사교육을 시키겠니? 어떻게 첼로를 사주고 그 몇천만짜리 악기 사주고 애들 몇 억이야 오빠. 그래 몇 억짜리 그거 악기 사주고 등골 휘어져. 나 행복한다면 내 옆에 있어줄 수 있는 그런 평생 내 편인 그런 여자랑 함께 하고 싶지. 그 여자와 함께 낳은 그 자식 세 명 잘 되게 하려고 내 등골 휘어져가면서 그렇게 때로는 기러기 아빠처럼 난 그런 김은국 라이프 살고 싶지 않아. 진심이야. 오빠 나도 벌잖아. 왜 내 능력 무시해? 둘이 버는 걸로 절대 안 돼. 어떻게 애 셋을 예고해 보내? 어? 근데 오빠. 응? 나 오빠 너무 재밌어. 어떡하지? 그 정도 예체능이면 주영이가 너를 먹여 살릴 집안인데. 그 얘기 듣고도 아, 야, 얘 진짜 무서운 애네. 그 생각했어. 왜냐면 내 진짜? 재산 내 재산 싹 다 날아갈 것 같았거든. 진짜? 별로 오빠 재산에 관심 없는데? 나 너무 불쌍해. 왜냐면 아 그래 내 또래에 비해서 돈 많지. 근데 20대 절반 이상을 모니터 앞에서 10년 이상을 보낸 사람은 그러니까 그래서 맞아. 그거를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쓰면서 여행도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봤어. 해외여행 단 한 번도 못 나가봤어. 진짜? 내 인생도 즐기고 같이 좀 즐기면서 애 하나 키워도 충분해. 왜 애를 셋이나 낳으려 그래? 미친 거 아니야?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애 11명 낳고 축구 선수 만들자 그래. 너 혹시 오빠 우리 이미 결혼했어? 왜 애 얘기를 존나 진지하게 길게 하는 거야? 중요하지. 나 30대야. 30대 중반이야. 30대 이제 후반 들어가. 근데 나는 오빠랑 있으면 이게 좋다. 뭐냐면 나 오빠랑 있으면서 안 우울해. 나 너 계속 웃게 해줄 수 있어. 근데 아 이런 말 좀 짜증나고.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근데 이게 약간 찐텐이야 오빠. 나 진짜 안 우울해. 주영 왜? 네가 만들어준 김치찌개 네가 만들어준 된장찌개 먹으면서 무슨 생각인 줄 알아? 오빠 김치찌개 아니고 김치볶음을 그거 다 먹었어? 김 다 먹었어. 사진 찍어 보내려고 그래. 주적 같아 갖고 안 찍었어. 진짜? 귀여워. 왜? 말해봐. 주영.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야? 나 서른여섯이야. 나 진지해. 내가 웃겨? 너가 웃겨 나 새끼야. 근데 이거 닭가슴살 왜 없어? 아 있다. 오빠 부드러운 거 먹어. 내가 이거 먹을게. 왜? 귀여워. 입 주변 빨개져가지고. 아휴. 넌 내가 징그럽지 않니? 징그럽지까지는 아니야. 근데 그 뭐지 윤문식인가 이상한 성대모사 할 땐 살짝 징그러워.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거 씨발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로. 정말 감사합니다. 오빠 이거 이혼 사유야 진짜로. 너무 싫어. 하지마. 장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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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서 그런 거야. 놀리는 게. 결론은 둘 중에 한 명이 뽀또 귀엽던데? 나 뽀또 엄청 많이 봤어요. 결론 둘 중에 한 명이 까일 까고 하고 다가와야 돼. 그래서 일부러 안경 갖고 온 건데 오빠? 너 따라할래? 아, 까일 까고 하고 뽀또! 너무 귀여워서? 아무리 그래도 그런 하코티 내지 말자. 왜 갑자기 존나 아유, 뽀또 하는데 존나 오그라들었고 존나 순간 좀 약간 정 떨어졌었어. 아 귀여워. 뭐야? 아 복수한 거야? 아 뭐야? 너무 재밌어. 오빠 너무 재밌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뽀또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와중에 학권 어쩔 수 없다. 이 지랄한 새끼야 꺼져. 짜증나니까. 좋아. 어 왜?
나 연애 진짜 허투루 하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 연애 허투루 많이 했더라 오빠. 맞아. 그거 팩트야. 근데 나는 좀 솔직히 나는 되게 좋은 사람을 만났었어. 약간 그래서 알아.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많이 부족할 것 같긴 해. 부족하고 말고 없어. 아예 달라 오빠. 비교 난 비교 자체를 안 해 오빠. 그래서 나는 좀 앞으로의 만남은 더 신중하고 싶어. 왜냐면 그러니까 오빠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런 거지. 나이를 내가 많이 먹었나 봐. 왜? 걱정이 많이 돼. 혹시라도 이런 스토리 아는 BJ가 어? 주영이랑 뭐 있는 거 같던데? 어? 둘이 뭐야? 월! 뭐야 이 텐션? 방금 존나 귀여웠어. 발 좀 개좋아. 뭐야? 통설이었어 오빠! 그게 너무 싫어. 오빠 근데 생각보다 다들 안 궁금할 수 있어. 왜냐면 이입에 많이 안 될 수 있어. 아니? 다 알아. 그래? 나 그거 놀리는 게 너무 싫어. 아 최군 오빠! 아니 최군을 대상으로 한 얘기 아니야. 최군 오빠 나한테 그렇게 관심 없어? 최군 오빠가 내 아빠야 알지? 그러면 오빠의 장인어른이 되는 건가? 주영! 웽 네가 좀 다가와주면 안 돼? 얼마나 더 다가와야 돼? 내가 아침 7시에 나 아니 그거 말고 오빠, 미안한데, 진짜 이거 방송이잖아. 네가 좀 다가와주라. 뭐 개소리야 진짜. 나 지금 내가 왜 왔어? 네가 그러면... 한 거에 10배, 100배 해줄게. 나 너무 겁이 많아서 그래. 아, 진짜 짜증나네. 네 다가오잖아? 응. 나 올인할게. 방송 떠나서 얘기하는 거야. 어, 올인 OST 되게 좋은데 뭔지 알지? 뭐야? 맞춰봐. 아 씨발 또 방송하네. 짜증나. 그니까 아니 지가 방송해놓고 이제서 이런. 아 됐어 됐어 오빠. 됐어. 아 됐어 그만해. 아 아니 방송 이외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완전 받아줄게. 근데 갑자기 방송에서 올인할게 이래놓고 내가 받아주길 원하는 게 뭐야? 맞잖아요. 방송 꺼놓고 말 못해. 그니까 이게 짜증난다고 이래놓고 나한테 다가와다니. 방송 뭐야, 꺼놓고 어떻게 얘기해래 씨발. 카톡 보내는 것도 못하겠는데. 주영 이 정도면 고백한 거다. 그만 우리 찐따 가지고 놀지 마라. 그래! 와 편 들어주지 마. 여자들이 진짜 질려하는 거다. 아 타입 사적으로 편... 형이 남자다 그래. 어어어 시은아님 내 팬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상남자시네. 이 전뿐 아니야. 이 전뿐은 모태솔라 그 정도야. 진짜 이거야 오빠. 아니 사적으로 보여줬으면 내가 진짜 나는 오빠 나 진짜 직진이야. 나 조리돌림 그만 당하고 싶어. 나 두 번이나 공개 연애한 사람이야.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내 여자친구가 거듯이 구해야 이해해주라. 굳이 이쁘지 않아도 돼. 굳이 몸매 좋지 않아도 돼. 근데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이 보여주고 싶어. 전 타임. 굳이 이쁘지 않아도 돼서 이쁘지 않아 오케이? 난 좀 몸매 좋지 않아. 왜 그렇게 까는 거야 이 새끼야? 어? 주영. 왜? 굳이 풀어주세요. 정답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 우리 앞으로 이웃사촌 하자 오빠. 아! 왜 그래? 왜 손절해? 나는 근데 오빠 이웃 중에 제일 설레고 주영. 그런 이웃사촌이 될게. 응. 존나 귀여워. 아니야. 주영. 왜? 피부 좋아. 피부 좋은 여자 많아. 주영. 귀여워. 응. 늦었어. 오빠 근데 사과할게. 사과할게 진짜 미안. 응. 오빠 어디 시켜서 맛있다. 치킨 시키면 됐어. 아니 그니까 맛있다고 어디서 시켰냐. 우리 동네 주민이잖아. 아까 오빠 빙수 시킨 것도 내가 맨날 시키는 집이다? 맞아? 응응 맛있더라. 그 과일집 설빙 아니었잖아. 아니 넌 눈을 그렇게 뜰 때 진짜 귀엽더라. 햄스터 같아. 너 햄스터야? 코트 닭다리 두 개 달고 먹네 이거 돼지야? 너 기니피그야? 주영이가 솔직하게 말하는데 겁이 많은 것도 정도가 있지. 형은 지금 비겁해 보여. 아 이 새끼 존나 햄스터 같네. 해바라기씩 먹을래? 귀여운 놈. 주영스트 그만 귀여워. 우리 뽀뽀 몇 개로 할래? 33,333개. 응! 3,333개. 난 그거면 진짜 내... 봐. 그럼 유튜브 올리지 마. 주영. 나 옛날이었으면 싹콜이었거든 오빠? 근데 아니야. 왜냐면 제발 부탁인데 사적으로 그렇게 좀 다가가봐. 용기를 내 코트 형. 아 근데 진짜 향수는 좋다. 아까 싸구려라며.
벌써 뒷결 중인가? 근데 오빠 나 진짜 같은데 시즌 2야? 아 이렇게 챙겨줄 때 막 마음이 너무 가 씨발 족 같아 그래서. 어 내가 강아지 키워서 그런가 좀. 그니까 막 이렇게 얘가 막 스킨십 하면 진짜 뭔가 기분이 너무 좀 뭔가 아 씨발 얘한테 너무 좀 기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얘가 방송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못 믿겠어요. 그래서 얘가 좀 다가와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좀 얘기해주면 안 돼요 얘한테? 오빠 근데 이렇게 하면 보통 여자들은 다 넘어갔겠지? 어 아니야 오빠 이러면서 나 오빠 진짜 좋아하는데 어 나 좀 이렇게 했겠지? 난 안 그래. 저번에 봤어요. 난 사적으로 오빠가 먼저 제대로 하지 않는 이상 나는 안 넘어가. 형님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우리 형님 이때까지 대인 게 많아서. 맞아 정확하게 알고 있네. 근데 진짜 마음이 있는 건지 방송인지 스트들 없냐? 어, 나 진짜 내 마음 얘기해 줘. 나 간만 해도 주영이가 다르게 본다. 어. 나 진짜 그래 오빠. 오빠 내 사연 듣지 눈물 날 수도 있어. 주영이가 근데 확실히 지금 채팅창에 주영이가 정상인 맞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비정상이야. 근데 오빠 비정상이면 어때? 나 지금 비정상 맞고 정상 비정상 이런 그런 기준을 누가 세워? 남자? 맞아 아프면 누구나 있어. 그렇기 내가, 때문에 말 안 하는 거야. 내가 남자답지 못하다. 응 맞아. 남자라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남자라면이 아니야. 얘는 특별하게 뭐 어떤 공주 대접을 진짜 바란 것도 아니고 방송 꺼져 있을 때 자기한테 진정한 어떤 진정성 있는 모습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또 거절이 무섭고 거절당하면 얘 얼굴을 어떻게 보나 그 쪽팔린 게 너무 싫거든. 약간 내가 말하자면 그런 것 같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걸 이해 못하실 분도 있겠지만 나는 솔직히 내 이해했어 지금. 아, 무슨 소리 아, 말도 안 했는데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강아지들하고 많은 걸 보내고 싶어 시간을. 그러니까 오빠가 오토바이 타듯이 나는 강아지들이랑 애견 동반 카페 애견 동반 너 강아지가 그렇게 좋아? 식당 이렇게 가는 행복이 나에게 되게 컸어. 보호자님 조금 더 조용히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알았어 조용히 봐. 보호자님 강요인 척 하지 마. 그러니까 나는 조금 그러니까 괜찮아요 내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거 뭔지 알아 나도. 그 있잖아 무서워. 이 빙이 된 것 같아서 존나 힘들어. 아 근데 그러니까 내가 나는 좀 자고 있었는데 머성일이 종종 사람마다 틀린 거지 비정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좀 늦잠을 자고 싶은 날에도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강아지 산책을 한번 갔다가 다시 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는 좀 기본적으로 내가 강아지를 키우려면 내가 얘네들한테 내 삶을 바쳐야. 으이씨. 그래서 나는 카페를 가도 강아지를 가고 나 부산에도 강아지들이랑 가고 나는 모든 나 이번에 부산 버스킹에도 뒤에 강아지 데리고 있었어. 나는 이제 웬만하면 다 강아지를 데리고 왔거든. 강아지, 커프트, 강아지, 주영이 강아지 두 마리 이름이 뭐지? 조용히 봐. 컷이라는 게 아니야. 근데 나는 아, 그런 걸 같이 지우, 하고 싶어. 지우, 만약에 나랑 이제 뭔가 오빠가 이게 뭔가 이게 그러니까 내가 씨발 너 존나 좋아하는 거 같잖아 짜증나게. 아니 웃긴 게 나 강형하고 왜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냐. 괜찮아요. 그 와중에 존나 보호자님, 자기의 개쩌로 이래놓고 뭐 찐따인 척해. 조용한 어조로 얘기해 주세요. 주영스트 그저 귀여워. 네 잘하셨어요. 네 난 설채현 좋아해 오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오빠가 오토바이 타는 것도 사실 우리 강아지도 오토바이 타는 거 좋아해. 장비가 있어 강아지도 오토바이 탈 수 있는 장비야. 그래서 우리 나는 약간 뭔가 그런 공통점으로 인해서 함께 하고 싶은 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이가 되든 그냥 이웃사촌이든 뭐든 근데 오빠의 패턴은 존나 자고 누워있고 먹고 자고 TV보고 유튜브보고잖아. 근데 나는 말꾼 웃음이야. 나 너랑 이웃사촌 할 거면 너랑 동료 BJ로 남을래. 그러니까 오빠 그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그러니까 둘이 안 맞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 다 안 맞아. 근데 맞는 사람만 골라 만날 수 없어. 하지만 맞춰 가고 싶냐 안 하고 싶냐의 차이거든. 근데 예를 들어 그런 거 있겠지. 뭐 예를 들어 만약에 그러니까 오빠 같은 사람이나 나 같은 사람이 사겨 그랬을 때 일주일에 한 번은 더 좋아질 때 사귀면 될 듯. 근데 그런 말은 절대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 합의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거지. 애초에 이런 대화를 안 해봤어. 그래놓고 그러니까 오빠는 방송이야 이런 게 나는 답답하다고요. 우리가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배경에서 그렇게 30년 이상을 살아온 사람들 근데
주영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나의 어떤 내가 나의 어떤 점이 나의 어떤 점을 모르는지 알고 싶고 나도 주영이에 대해 좀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서로 좀 더 많이 알아간 다음에 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 하지만 나의 소심 발언 할게요. 소심해 말해봐. 저는 개빠가 싫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개빠가 있어? 아니 아까 그러니까 나는 너무 강아지 너무 오유유 오유유유 오유유유유 오유유유유 네가 어떻게 알아? 이게 그걸? 싫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난 걔는, 책임을 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개는 개야. 나는 애초에 파양한다는 이거에 있어서 내가 개를 개랑 개를 너무 멀등한시해라 이게 아니라 강아지한테 그러니까, 시간 허비하고 산책 시키고 좋아. 근데 그러니까 뭐만 했다 하면 우리 개는 막 이러면은 내 입장에서도 나도 애견인이야. 하지만 랩이라도 짜증나. 아까 알았어 미안. 그러니까 뭐냐면 오빠 이 말이 아니야.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 자체가 오빠가 되게 반감을 사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오빠가 오빠를 깎아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응?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일배하는 척하는 거, 약간 이런 거. 난 그런 게 싫어 오빠. 강아지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나는 날 변하는 거 알았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걸로서 웃기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알았어. 강아지 이것도 알았어. 나 좀 진지해질게. 어 그냥 내 가족일 뿐이야. 근데 내가 오빠한테 하고 싶은 말은 주영이도 강아지 좋아하는 거야. 어 그냥 그거일 뿐인데 오빠랑 이런 대화를 방송 없이 해본 적이 없잖아. 어 솔직히 말해서 나 강아지한테 미안해 존나 말하고 왔어. 그러니까 나는 그래. 근데도 불구하고 오빠랑 놀려고 왔잖아. 그 말은 즉 오빠랑 대화가 해보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가 방송 끄고 이런 대화를 안 해봤잖아. 방송 끄고 어떻게 너랑 얘기해? 그냥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방송 끄고 솔직히 그래, 서로 다른 거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알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화를 해볼래? 말래? 이건데 이 오빠는 방송 끄면 못해 이러니까 난 대화를 어떻게 해? 방송 끄고 얘랑 무슨 오빠가 얘기를 밀어내는 거야. 내 진심을 이 오빠가 밀어내는 거라고요. 아 진짜 찐으로 주영. 맞잖아요. 내가 이혼 당하는 거야. 아니 주영 뭐라 했어? 주영 뭐라 못 알아줬어? 바이크 갖다 팔라고 그러면 내가? 아 근데 그런 문제는 아니야.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강아지 키우지 마. 똑같지. 근데 난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영. 컴다운. 조금만 가라앉히고 미간에 주름 좀 피고 미안해. 오빠 좀 옆에서 못 알아듣는 척해서 내가 알아 다 들었어. 결론은 그거야. 진정성. 우리의 그 지금 대화의 키워드는 진정성. 우리의 결의. 얼음 갖고 올게. 말하고 있어 봐. 듣고 있을게. 얘 말하고자 했던 내용은 사실 중간 장난쳐서 미안해. 근데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야. 이해해줘. 개빠라고 막 이렇게 했던 거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해줘. 좀 웃기려고 했던 거 봐요. 이해해줄 거라고 믿어. 근데 나는 내가 하고 싶으면 쑥스럽고 좀 그러니까 아 방송국 어떻게 얘기하냐. 그니까 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 만약에 지금 방송 이 상태로 끄잖아. 그 순간 이럴 것 같아. 어 주영 고생했다 이러고 어, 오빠 고생했어 우리 아무 소때 보자 이럴 것 같아. 그 정도의 사이예요 지금 딱 말하자면. 근데 나는 그래놓고 막 자기가 상처받은 척 하니까 개빡치는 거예요. 그니까 나 뭔 말인지 알죠? 솔직히 방송 끄잖아 그러면 이 오빠가 어 주영 고생했다 이러고 나도 오빠 고생했어 나도 택시 불러야겠다 바로 이럴 거야. 어차피 얼마 못 가 헤어지니까 한 번 사겨줘. 아니 그니까 이 말 자체가 너 애기냐? 그거야. 그러니까 나는 나는 일단 그런 과정 다 떠나갖고 나중에 주영이가 나 막 잘 챙겨주고 아 나 얘가 나 챙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어. 순간 너무 주영이의 재산이 내 입 내 입맛대로의 그 좋은 모습만 빼가려고 한 것 같아. 네가 내 목덜미 만지고 이렇게 딱 데리고 와갖고 이렇게 막 할 때 너무 순종적으로 변하더라 내가. 미안 오빠 잘해. 한 마리의 황소가 순간 너무나도 온순해졌어. 그게
믿기지 않아. 나 같은 야생마를. 만약 이 강아지 하면 안 되나 말했구나. 길다리다니, 길들이다니. 너무 너무. 어, 왜 둘 다 좋아? 하나만 아, 괜찮아, 하나만 먹고. 내가 할게. 제만 켜줘. 한 마리에 돼지겠지. 아, 제만 켜달라는 게 왜? 할 줄 모르네. 아니야. 에어컨도 할 줄 몰라 이 사람. 형 솔직히 말해 벌써 여친 있지 지금. 이런 비영신. 같은 장면 봤던 건데. 진짜 에어컨. 아니 씨발 잠깐 미안한데 이거 꺼달라니까 반대로 해달라고. 진짜 나 힘들어 오빠 추워. 그러니까 저거 꺼달라니까 이걸 켜고 있어. 이거 끄고 저거 끄고 오 맞아 그거야. 아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진짜 둘이 사귀면 한다라는 손절한다 이런 말 자체가 되게 어린 마인드인 거야. 우리는 뭐 사귀겠다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거였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좀 오버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방송 외적으로 대화를 못하는 것 같아. 주영 대화해서 안 되면 어떡할래? 그러면은 우리는 편하게 볼 수 있을까? 내가 뭐 연기자냐? 오빠 지금 연기자 같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너 보는데 너한테 괜히 고백했다 내가 까여봐라. 이게 무슨 그게 진진으로 무서운 거야? 아니면 그래서 지금 이것조차 방송일 거야? 때 차라리 방송에서 녹여내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다. 오빠 그거 처먹으려면 짠한 거 처먹어. 그래. 오빠 생일 언제라고? 10월 10일. 어, 내가 봤을 때 우리한테 좋은 솔루션은 한 달 동안 사귀어보는 거야. 한 달 동안 방송하자는 거잖아. 사귀어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잘 맞으면은 근데 지속하고 마우스 이거니? 내가 진짜 그 나는 원래 하나에 안 꽂히거든. 근데 아니면 이 친구 되게 망상에 빠져있다 말은. 어, 뭐야 전 여친이야 뭐야 이 사람 마루 인형이서 자기 혼자 되게 헛소리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마루 인형 저 사람 진짜로 나 원래 잘 채팅이 안 꽂히는 편. 나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 근데 진짜 아까부터 좋다. 아니 영화에 그런 맞지? 내용 나오잖아. 전 여친 같아서 어. 일본 영화 같은 거에 주영, 어? 아 너에 대해서 존나 알고 싶다. 어떤 애인지. 그래야 나도 파악을 하고 그래 걸을 여잔지 만날 여잔지 알 텐데. 근데 난 그 자부심은 있어. 코트 같은 남자로서 졸려하고 비겁하다. 주영 스티야 비둘리지 말고 무시해라.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그건 확실해. 나는 솔직히 내가 봤을 때 내 스스로가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 근데 하나는 분명해. 절대 남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마인드는 없어. 왜냐면 나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일단은 그러니까 뭐 방송적으로 말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둘째는 굳이 말하면 별로 그런 상황들이 아니야. 내가 막 엄청 누군가를 이용해 할 정도로 상황은 난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별로 내가 막 오빠를 이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해주세요. 근데 난 이런 거 다 귀엽다고 해줄 순 없어. 싫은 건 싫은 거야. 근데 주영님 마음을 떠나서 저번에 차의 비처럼 도와준 거 형이 듬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 같음. 주영. 어. 전진의 노래가 생각나네 진짜. 전선을 간다? 전진.
그 뭐야? 아 전진 뭐지? 다가와 다가와줘 베이베 이거? 이게 제 그래. 다가와줘. 형 근데 사적으로 형이 안 다가가면 이 관계는 절대 발전 못해. 주영 스트가 이만큼 말해. 그러니까 주영이는 너무 숨은 장이야. 내가 다가가길 바라네. 지가 다가와줄 줄은 모르고. 내가 다가가면 이러겠지. 오빠 뭐 이용한다고. 오빠 그런 새끼야. 지금 오빠 마인드 그렇잖아. 네가 다가오잖아. 제가 보면 좋은 여자는 다 떠나. 난 미쳐. 형 무서워도 질러야 할 땐 너가 나 다가오잖아. 난 미쳐. 미쳐봐. 미치게 해줘. 오빠 지금까지 오늘 이제 만약 다시 보게 다시 막 보잖아. 내용이 다 그거야. 나는 진심을 얘기했어. 난 많은 표현을 했어. 근데 오빠 혼자 존나 망상에 빠져서 개소리 하고 있는 거야. 계속 핑핑 돌고 있어. 걱정돼서 그래. 네, 확실한 건 그거야. 오늘 오빠가 합방할 때 질투나진 않았어. 근데 그냥 나는 약간 오빠라는 사람 되게 재밌는 사람이구나라는 호감이 느꼈어. 애매한 얘기만 계속 해야 되는. 너가 애매하게 주연이. 받아들일 거면 애매한 과연 거고. 과연 그녀는 근데 오빠가 자격지심 피해의식 존나 많은 것 같은데 나도 원래 그렇거든. 근데 진짜 오빠 존나 심하다. 또는 이 조차도 다 계산적인 거거나. 나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욕먹고 있지만 내 할 말은 해야겠어. 주영. 그럼 반반 다가오자. 오빠 그래. 반반. 어떻게 반? 너 반, 나 반. 반만. 그래? 누구부터 할래? 오빠, 오빠가 부드러운 거 다 먹어가지고 없네. 주려고. 아 이거 날개 먹어요. 다리 두 개 다 먹었어. 날개도 부드럽죠. 먹어. 왜 말해. 진짜 돼지 같다. 꽃돼지. 아까 옆모습이. 진짜 처먹으라고 주는 아까 옆모습이 존나 아니자 돼지 같아. 귀여운 돼지. 내가 무거운 상 먹고 지 부드러운 거 주는데 이상한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삼천개 송. 고맙습니다. 어 오빠 다리 하나 또 있다고? 응. 이게 대짜 시켰지. 어. 원래 아마 중 그러니까 한 마리 반일 거야. 어 그럴 거야. 너 다 처먹어. 어 삼삼삼개가 터졌다고요? 거짓말 치고 있네. 그래. 333개가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333개여도 우리는 뽀뽀를 하지? 그러면 어색해져. 아무튼 아니 싫어. 아, 너 이용해서 이렇게 하지 마. 아니 사귀게 되면 존나게 이용할 텐데? 너도 나 이용하고 나도 너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오! 오! 다음 타임! 어? 진짜? 이러면 답이다 타임. 사귀게 되면 이용할 거라고? 부부끼리도 이용하고 애인끼리도 이용하고 BJ인데 BJ인데 하는 일에 이 말에서 뭐야? 아니 그러면은 저기 주영씨 나 하나 얘기해도 돼요? 네 코트씨 왜요? 태훈씨? 다람씨? 아니 그러면은 사랑을 뭐요? 꽁꽁 감춰야만 그게 사랑인가요? 우리가 하는 일이 BJ이고 사람들의 눈과 귀가 있으면 기왕 사귀면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연애도 일도 같이 접목해갖고 존나 예? 사람들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부부끼리도 서로 이렇게 저기 하는데? 내 말은 그 뜻이에요. 아, 여러분들은 내 말 계속 호도하면서 얘기한다면! 아, 네. 블랙해! 천해! 시발남들이 아까부터 계속 봐주니까 그랬어. 날 까는 게 뭘 저기 같아? 천해! 천해! 싸가지 없는 놈의 자식들이 그랬어! 천해! 워딩이 이용이 아니라 시너지지. 이런 비행신. 아 그치 시너지 시너지가 맞지. 그렇지 내 말은 정확하게 얘기했네.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연예인들도 하다못해 어? 자식 보여주고 가족 보여주고 자매 보여주고 형제 보여주고 다 그렇게 하는데 BJ라고 그거 안 해? 결혼하면 당연히 같이 코트콤 찍고 하겠지. 그래 그런 거 좋지. 근데 이제 근데 나 이거 방송에서 코트콤 배우 물색 하려고 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너 상당히 십선비야. 그런 것처럼 말했어 지금 오빠가. 솔직하게 말할게.
너? 왜 이렇게 정냄이 떨어지게 얘기한 이용이야? 그래. 저 새끼 아가, 천해. 그러니까 아가들하고 어가 다른데 오빠가 전마 이런... 전마 천해. 아니 진짜 듣고 있어? 어. 매니저들 아좀 천해. 알콩달콩 케미를 보여준다는 뜻.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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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케미 보여주고 방송적으로 같이 이렇게 해 나가자 이건데 그치?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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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결론은 그거야. 주영. 방송을 하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된다면 당연히 당연히 방송적으로 그래 될 수밖에 없어. 맞잖아. 아니면은 너가 뭔가 모순 아니야? 너는 결론적으로 연애를 할 때 무조건 공개 연애하는 스타일이라며. 그렇지. 그러니까. 두 번이나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공개 연애를 할 텐데. 공개 연애 안 하면은 나야 좋아. 아 근데 나도 이제 무조건 공개 연애를 하겠다는 아니야. 근데 나는 그냥 좋아하세요? 인정. 아, 좋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거야. 그냥 나는 두 번의 공개 연애를 했던 사람이다라고 오빠한테 미리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존나 외롭다뇨. 아 난 그런 건 아니야. 방어기제 펼치지 마. 사람은 누구나 외로워. 그러니까 난 네가 외로웠으면 좋겠어. 아니 오빠 이게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게 외로워서 너한테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지. 맞잖아. 내가 사랑. 자. 바보 같아 진짜. 윤태훈 36 몸무게 118kg 노래하는 코트 방송 12년 차 이 남자 봤을 때 호감도가 1에서 10까지라면 몇인가요? 하나 둘 셋. 누가 이 사람들? 나한테 채팅 보지 마. 하나 둘 셋. 이 사람 저러지 말아라네. 나한테 하나 둘 셋. 잠깐 다시 말해줘. 그러니까 그 조건만 봤을 때라고 하는 거야? 자. 어 어. 지금 그냥 난 BJ야? 그게 되게 다를 것 같아. 전제 조건 그렇게 나누지 말고 그냥 어. 남자로서 어. 하나 둘 셋 1에서 10 7 정도? 만나자. 아 씨발 오빠 아 잠깐만 7이면 내가 3 해줄 수 있어. 7이면 나한테 상당히 호감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빠 지금까지 어. 내가 오빠한테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가 주영은 이제 호감이 좀 생겼다. 이 정도인 내적 의지는 지금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어, 아니, 아니 굳이 말하면 약간 그런 것 같아. 오빠의 좋은 점이 뭔지 알 그러니까 오빠의 좋은 점이 뭔지 지금 내가 거의 고딩급이네. 나도 7 해줄게. 아니 이게 존나 똑같아. 나도 7 해줄게. 나도 7 해줄게 약간 이런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여자의 마치... 마음이 슬로우리 슬로우리 아 마치 줄게. 아 나 절대 절대 내 이름으로 나 내 입으로 얘한테 너 그러니까 호감이야. 윤태훈 봐봐. 윤태훈 말해봐. 주영 뭐해? 안 할게. 오 오케이 알았어. 뭐 사로 바꿔줘. 아니,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내가 마,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내가 아 나 알겠어. 나 주영 너가 너가 천천히 가길 원한다. 섬을 너가 채우라고. 그게 아니라 오빠가 못 나서가 아니라 내가 방송 외적으로 난 되게 바이브 자체가 되게 우울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빠 모르잖아. 내 본 모습을 모르잖아 이 새끼야. 그니까 하.. 저 방모습 진짜 나도 그니까 저 오빠는 제 본 모습을 모르잖아. 아 깜짝이야 왜 저래? 뭐야 딸 치는 소리야 뭐야. 아 그니까 어 답답해. 그니까 아니 형 진짜 찐따야? 말을 못 알아듣는다. 오늘 별이랑 얘기하나요? 그니까 저도 방송에서 되게 막 제가 까불까불하고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저를 약간 홍연이 같다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밝아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사실은 되게 저의 방송 외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되게 로우해요. 그래서 이게 이 오빠가 이걸 알면 오히려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고 난 생각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해왔잖아요. 저의 뭔가 약간 이야기들을. 근데 나는 이게 지금 굳이 말하면 제가 아까 말했지만 좋은 남자를 만났었다고 했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약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난 아니라고 그런 본다. 거 있잖아. 그런 거 말하지. 내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나 이런 사람인데도 괜찮겠니?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함부로 우울증 못 고치는 거야 이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난 대화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의 약점이 아니라 조금 날 알아가 보고 싶니라는 걸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없었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할 상황이 없었는데 나의 이 방송적인 모습만 보고 만약에 좋아한다면 잘못된 거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런 거라고요. 여차 오라고 하면 진짜 걔 노답인 거야. 너무 진짜 노답인 거야. 배려를 하는 거야 나는. 그 형이 혼자 사랑에 빠진 색독배지야. 아니 그게 말이야. 그게 나도 이 관계가 진지하기 때문에. 주영 횡설수설 그만하고 이해했어. 근데 미안해 횡설수설 아니. 말 너무 많이 하면 너무 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난 그거야. 너의 마음이 복잡한 거 알겠어. 너의 마음이 복잡하고 네 안에 파도가 많다는 거 알겠어. 근데 나 그거 다 받아줄 순 없어. 나도 우울증은 너가 우울증 있다 그러니까. 나 우울증 있다고 안 했어. 뭐가 좀 바이브가 우울하다는 거지. 주영이가 너무 철학적이고 코트는 단순하게 좋다는 거야. 주영이 참 말 많네. 재미만 주고 가면 안 될까? 그래 그렇게 갈게 그러면. 나 급하게 가지 마 오빠도. 주영. 그러니까 내 방송에서 보여주는 이 밝은 모습이 아닐 수 있다고. 그래도 내가 괜찮겠냐고 이 말이야. 이런 대화를 못 해봤다 이거지 나는. 아 지금 방송에서 보여주는 모습 말고 실제로 보면은. 왜냐면 내가 방송적인 모습은 ESTJ가 나왔거든. MBTI로 딱 봤을 때. 근데 나는 이제 계속했을 때 ENFJ야. 완전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주영 너무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 아니 주영아 시원하게 너가... 우결하자고 코트 속마음이야. 아 그거라면 근데 아닌 것 같으니까 말하는 거지. 딱 말할게. 주영 그러니까 이미지를 챙길 거였으면 애초에 여기 안 왔겠지. 올 일이 없지. 주영. 그러니까 너무 헛소리를 하니까 답답한 거야. 딱 말할게. 겁나는 거 사실이야.